이랬지? 다 됐어. 은선아 어떡해? 막차 놓쳐서. 괜찮아요. 내일 새벽 차 차러 가면 돼요. 제이씨. 슛! 됐어. 아레이즈 마이너스를 혈액 확보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확보한 유일한 혈액입니다. 다들 들었죠?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출혈 최소화해서 빨리 끝내십시다. 사실 윤재인 간호사 가족도 없이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혼자 힘으로 조무사 자격증 따고 전문학교 과정까지 다 마치고 이제 간호사 국가고시만 패스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럼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날 살리려고 지난 몇 년 동안 준비해온 그 시험을 놓쳤다. 그 말입니까? 뭐 그런 셈이죠. 윤지은 씨! 윤지은 씨! 윤지은 씨! 간호 조무사? 아, 보조. 대체 네가 나한테 모르셨길래 그렇게 유세야, 유세가? 대체 네가 뭔데? 팬이요. 윤지은 씨! 윤재인 씨! 윤재인 씨! 윤재인 씨! 이게 뭐예요, 수녀님? 원장 수녀님께서 영면을 뜨셨단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상자를 너한테 전해주라고 하셨어. 그동안 너희 아버지한테서 온 편지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구나. 아버지요? 열쇠가 네 세 가지 소원을 다 열어줄 거다. 자, 우선 가족부터 만나봐야겠지? 어서 열어보렴, 제인아. 모든 척 외면하려 해 봐도 지우려고 애써도 안 되는데 사랑해 내게 닿을까봐 겁이 나는 한 마디 가슴 깊이 얘기하고 그 말 널 사랑한다는 말 단 한 번만 내게 할 수 혼자다고 생각하는 순간도 서러워 잠 못 드는 밤에도 널 본다 통화 봐 누군가가 있다는 걸 잊지 마 그렇게 하루하루 비틀거리며 힘겹게 살아온 내 인생 위에도
어쩌면 해피엔딩의 동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윤지희 씨! 다시 한번 보고 싶어. 넌 퇴원하고 윤재인 간호사는 근신시키고. 아무리 깡패 자식이라도 그렇지 그쪽 세계에는 장윤사도 없어요? 야, 너 지금 상황이 어째 돌아가는지 모르는가 봐. 걱정 말라고 하십시오. 그 드래곤즈 4번 타자 은퇴 안 합니다. 아무래도 나 괜히 왔나 봐. 미안하다. 이름 없어요 아가씨? 재인이요. 윤재인. 재인이? 네가 제일 네, 아버지.